네,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소원입니다. 오늘 이제 그 제넥신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넥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 대로 그 2019년 그 6월이었나요? 그 제넥신 이 툴젠 합병을 추진을 했었죠. 결국 무산됐었는데 그때 이제 합병 그 실패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그때 뭐가 미숙했나. 그 당시에 합병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교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그 12월 달에 그 이번 달에 그 제넥신하고 툴젠 간의 주식 그 스왑이 있었잖아요. 이 스왑을 한번 평가를 하면서 하는 김에 작년 그 6월 달에 제넥신 툴젠 합병 과정에서 합병이 무산됐던 이유를 한번 복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늘 그렇듯이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사전에 한번 재미있는 학습을 한번 하고 제넥신 사례로 바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군만두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자산, 이제 부채 자본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건 잘 아는 거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제 자본이 되는 건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산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회사의 자산에서 회사의 빚, 이제 부채를 뺀 거니까 순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순수한 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순자산은 자본이라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주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몫. 자, 그러면 짜장이 군만두를 합병을 한다. 그러면 군만두의 자산과 부채를 짜장으로 이전을 시키는데 그러면 짜장이 군만두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군만두 주주들에게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순자산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자, 군만두의 자본이 군만두 주주의 몫이니까 자본은 순자산이니까 그러면 합병을 하면서 짜장은 군만두 자본이 얼마지? 순자산이 얼마지? 200이네? 그럼 주주들한테 200만큼만 보상을 해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본, 즉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계적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회사의 자산이 얼마 있고 회사의 부채가 얼마 있으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 순자산, 이제 자본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자산은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인 거고 이 회사의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주주들이 가진 지분의 총가치. 그러니까 제넥신은 순자산이 4,951억밖에 안 되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얼마냐? 오늘 12월 30일 대략 한 3조 900억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KMW는 순자산은 2,451억밖에 안 되지만 회사 시총은 3조 한 2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런 회사도 있죠. 뭐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13조 8천억, 거의 14조 가까이 되지만 회사의 시총은 2조 1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금융회사들이 이래요.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 순자산이 시총에 한참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은 PBR이 낮죠. PBR이 뭐 0.1, 0.2. PBR이 이제 1이 안 되는 겁니다. 회사 순자산 대비 시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 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재산이 한 10억쯤 된다. 그런데 저 사람이 빚이 한 부채가 한 8억 정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가치가 저 사람이 자산이 10억이고 뭐 부채가 8억이니까 저 사람 가치는 2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의 능력이란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저 사람이 앞으로 최소한 한 30년 이상은 직장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보건대 연봉을 얼마를 받고 하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얼마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저 사람이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그 현금 흐름의 가치를 더해줘야지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뭐 사람을 돈으로 평가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할 때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만으로 그 회사를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이 제넥신서처럼 4,900억밖에 안 돼도 3조 900억이나 되는 시총을 인정받는 것은 그 회사의 수익가치가 더해진 겁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신약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서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그 현금 흐름의 가치, 그게 시가총액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짜장이 군만두를 흡수 합병하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대가는 뭐냐? 군만두의 시가총액만큼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주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군만두의 자 한번 볼게요. 자,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앞에서 300이라고 했고 부채가 200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순자산이 100이라고 했는데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토지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건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기계 같은 유형 자산이 있을 수 있고 또 회사의 재고 자산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이 있는데 예컨대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장부에 적힌 것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비쌀 수가 있죠. 그죠? 장부에 적힌 것은 아주 옛날 가격 그대로 장부에 적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만두의 자산 공정 가치를 평가했더니 한 350 정도 되더라. 장부에는 300인데 공정 가치, 지금 이 시점의 가치를 공정 가치, 시장 가치를 평가했더니 한 350 정도 되더라. 부채는 장부에 적힌 200 그대로 20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군만두의 순자산 공정 가치는 한 150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350에서 200을 빼면 공정 가치로 따져본 이 회사의 순자산은 한 150 정도 된다. 그런데 군만두의 시가총액은 500이다. 그러면 군만두를 흡수합병하는 짜장이 군만두 주주들한테 지급해야 될 신주의 가치는 순자산 공정가치가 아니고 시가총액 500만큼 신주를 발행을 해서 군만두 주주들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걸 이제 이전 대가라고 합니다. 500만 원어치 요거를 이전 대가. 군만두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대가로 지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전 대가라고 하는데 자, 짜장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짜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번 합병을 통해서 군만두의 자산이 350만큼 들어오고 또 부채가 200만큼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0에서 200을 뺀 공정가치로 따져봤을 때 150만큼의 순자산이 회사로 유입이 되는데 지급한 건 얼마나치를 지급을 하는 겁니까? 500만큼 지급을 하잖아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인 500만큼 합병 대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 대가 500에서 내가 넘겨받는 순자산 공정가치 150을 뺀 350억 원만큼의 웃돈을 지급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합병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요 350을 요 짜장이 작성하는 연결 재무 제표에 그 영업권 초과 지급액으로 기재를 합니다. 재무 제표에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합병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지불한 돈이기는 한데 손익 계산서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재무 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 제표에 들어가 보면 손익 계산서가 아니고 그 재무 상태표에 보면 자산 항목에 영업권 이래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권리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상가 거래할 때 그 임차인들끼리 이제 권리금을 주고 받잖아요. 뭐 큰 사극이 있고 뒤에 뭐 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는 단골 고객도 많고 뭐 가게 위치도 좋고 뭐도 좋고 유동 인구도 많고 하니까 뭐 권리금을 뭐 5억의 권리금을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합병할 때도 이 권리금, 뭐 쉽게 말하자면 권리금과도 같은 그런 이제 웃돈을 지급을 하는 건데, 그 웃돈은 자산으로, 영업권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기재를 한다. 근데 이 영업권이 발생하는 것은 인수합병 때,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한다든지 어떤 기업을 합병을 할 때, 이제 인수합병을 다른 말로 사업결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뭐죠? 그 딜리버리 코리아 DH와 그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간의 사업결합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업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DH 딜리버리 코리아가 배달의 민족 지분을 대거 인수를 해서 그 지배력을 확보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은 다른 말로 사업결합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아예 합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결합이라고 하고, 그런 사업결합에서는 웃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도 더 지급하는 돈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영업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영업권은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분류가 되고, 재무상태표 자산에 보면 영업권하고 그 금액이 기록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자산의 정체는 뭐냐? 아까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웃돈이라고 했잖아요. 짜장이 군만두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한 영업권 금액, 그 영업권 금액의 정체는 뭐냐면, 군만두가 가진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군만두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 거래처 네트워크, 또는 이제 뭐 군만두의 내부의 우수한 인력, 군만두의 그 브랜드 파워, 또 마케팅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퉁 쳐가지고 지급하는 대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군만두가 짜장이 군만두를 합병하면서 350원의 영업권이 발생됐다 했을 때, 그럼 그 영업권이란 게 뭐냐? 저 영업권 350이라고 하는 금액은 뭐에 대한 대가냐 도대체? 순자산 공정 가치보다도 더 준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아유 뭐 군만두가 뭐 기술력도 있고 뭐 나름대로 제조 노하우도 있고 고정 거래처가 빠방하네, 그리고 안에 인력들이 좀 우수한 것 같아, 뭐 브랜드 파워도 있고 뭐 마케팅 파워도 있어, 그런 뭐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냥 퉁 쳐가지고 350이라고 하는 웃돈을 지불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영업권이라는 게 군만두가 가진 기술이 얼마, 노하우가 얼마,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얼마,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 얼마, 거래처 가치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딱딱딱딱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퉁 쳐가지고 한 350 정도 웃돈을 지불을 했다, 그게 영업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영업권을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돈을 지불하면 비용을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이 영업권 이 대가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짜장 그 합병회사 짜장의 어떤 그 경제적 효과나 이익이 발생될 걸로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뭔지는 딱 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 군만두를 흡수합병하면서 발생된 영업권은 군만두가 가진 노하우나 기술이나 뭐 어떤 그 우수한 인재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짜장에게 어떤 경제적 효과나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믿고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에서는 그냥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냥 자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식한테 뭐 예를 들어서 교육비 이렇게 지급을 하자, 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잖아요. 학원비. 뭐 굉장히 뭐 강남 대치동에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짜리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물론 비용이죠. 가게 비용인데,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식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자식이 앞으로 잘 돼가지고 뭐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됐을 때 나한테 어떤 경제적 효과나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식이 나한테 뭐 엄청난 용돈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떤 경제적 효과나 이익이 기대된다면 그 교육비 투자도 뭐 자산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케어랩스 같은 이런 회사를 보면요. 이 케어랩스 뭐 원격 의료 쪽 회사인가요? 이 케어랩스가 보면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계속 영업권이 발생됩니다. 2016년에 77억, 2017년에 59억, 18년에 97억, 19년에 33억이 발생돼서 2019년 말에 누적적으로 267억 원의 영업권 자산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케어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웃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권이 계속 발생돼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업권 자산으로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업권 자산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은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군만두가 순자산 공정 가치가 150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500인데 자 그러면 짜장이 군만두를 합병을 하려고 하면 그 신주 500만 원어치 시가총액만큼 발행을 해가지고 줘야 돼요. 이걸 이제 이전 대가라고 하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 군만두의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했더니 350이더라. 근데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했더니 200이더라. 그래서 자산 공정가치에서 부채 공정가치를 뺐더니 순자산 공정가치는 150으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2. 이게 중요합니다. 야, 그러면 군만두에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은 뭐가 없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군만두의 공식적인 재무제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얘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 뭐가 없을까? 이 군만두하고 이 거래처 간의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군만두가 앞으로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약속된 그런 이제 거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니까 한 50억이 있어. 이거는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무제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가치평가가 가능한 무형자산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런 게 있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보니까 군만두가 가진 제조 특허. 만두에 불맛을 입히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환장하는 거지. 이 군만두만 사 먹는 거예요. 식별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것만 따로 식별해서 우리가 가치평가를 해서 금액적으로 산출해볼 수 있겠어? 가능해. 그러면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걸 가치평가하는 방법이. 그랬더니 한 100억 정도 가치가 나와. 군만두 제조 기술, 불맛 입히는 제조 기술이 한 100억 정도 가치가 나와. 그러면 이것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무형의 자산으로 취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의 순자산 공정 가치가 150이었죠. 그 다음에 장부에는 없는 거 없지만 어떤 무형의 자산이 있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 있나?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거래처하고의 뭐 계약 관계라든지 어떤 우리가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상표권, 브랜드의 가치라든가 이런 게 있냐 하고 따져보니까 한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 가치가 150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대가 500억 중에서 이 150억하고 이 150억을 더한 300억 원을 뺀 나머지 200억 원만 영업권 지급액으로 계산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없다 그러면 이전 대가 500억에서 순자산 공정 가치 그냥 150억을 뺀 350억 원이 영업권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군만두가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150만큼 있는 걸로 평가되었다 그러면 이 150도 같이 계산을 해주면 영업권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200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PP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urchase price allocation 그래가지고 인수 가격 배분. 왜냐하면 내가 합병을 하면서 합병 대가를 지불을 했는데 500만큼을 합병 대가로 지불을 했는데 이 합병 대가로 지불한 500을 쪼개보니까 순자산 공정 가치에 대한 지급분 150,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에 대한 지급분 150, 그 다음에 영업권에 대한 지급분 200 해서 500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인수 가격을 이렇게 배분한다. 그래서 이거를 PPA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PPA까지는 일단 이해를 했고, 그래서 짜장의 그 연결 재무제표에 무형 자산에 들어가 보면 이 무형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자,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 자산이 있고, 이제 합병 이후에 작성하는 연결 재무제표에 들어가 보면 영업권이 발생됐잖아요, 그죠? 합병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업권이라고 하는 무형 자산이 200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그 무형 자산,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고객 계약에서, 그 다음에 또 그 특허 기술에서 고객 계약에서 한 50억 정도, 그 다음에 불맛 입히는 그 특허 제조 기술에서 100 해서 합해서 한 150 정도의 그런 무형 자산이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짜장이 이제 이 군만두를 완전히 흡수 합병을 해버렸으니까 짜장이 만드는 재무제표 안에는 이런 그 무형 자산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 안에. 근데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자산으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 결산을 할 때, 그 회계기간 말에 결산을 하면서 이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해봅니다.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해서, 야,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자산 가치가 평가를 해보니 200이 안 되는데? 100밖에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죠. 장부에는 200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해보니까 100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100은 가치가, 영업권의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손상된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영업권 손상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평가를 해서 가치가 손상된 것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냥 자산으로, 계속해서 자산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 이 고객 계약이나 특허 기술 같은 거, 이거를 이제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해마다 나누어서 기계적으로 비용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150을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한다면 해마다 30억 원, 150억 나누기 5년에서 해마다 30억 원을 무형 자산 상각 비용이다. 그래서 손익 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에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만약에 없었다. 군만두에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없었다. 그러면 영업권으로 350이 인식이 되는 거고, 그 350은 자산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아주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영업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손상됐다는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비용이 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영업권으로 일부 인식이 되고 고객 계약이나 어떤 그 제조, 불맛 제조 기술 이것도 충분히 가치평가 가능하네 해서 이것을 150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 150억으로 인식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해마다 이 150을 5년 동안 상각을 한다 그러면 535, 1년에 30억씩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넥신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제넥신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19년 6월 달에 제넥신이 그 툴젠 그 합병을 추진을 하죠. 근데 그때 제넥신은 코스닥 상장사인데 주당 65,472원으로 평가가 됐고, 툴젠은 코넥스 상장사인데 그때 주당 78,978원으로 평가가 된 겁니다. 당시에 툴젠 시총은 한 5,100억 정도 됐고, 또 툴젠의
순자산 공정 가치가 631억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툴젠을 제넥신이 툴젠을 흡수 합병하면 툴젠 주주들한테 제넥신 신주를 얼마나 찍어서 줘야 돼요? 제넥신의 시가총액인 5,100억 원만큼 찍어서 줘야 되죠, 그죠? 예. 이 순자산 공정 가치만큼 주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만큼 당연히 그렇죠. 툴젠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5,121억 원인데 그만큼 제넥신 주식을 찍어가지고 툴젠 주주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넥신 주주들하고 툴젠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합병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주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다가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넥신 주주는 제넥신한테, 툴젠 주주는 툴젠 주주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2019년 8월 달에 이 합병이 무산이 됐어요. 왜 무산이 됐느냐? 첫째로는 제가 볼 때는 상호 불신. 뭐냐면 제넥신 입장에서, 제넥신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죠. 저기 코넥스 상장사인데, 툴젠은 코넥스 상장사인데 코넥스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 주가 78,900원 이거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제넥신은 코스닥 상장사인데 65,472원으로 해가지고 1대 1점이 이거 좀 불공정한데? 저기 코넥스 시장에서 형성된 저 주가 믿을 만한 거야? 뭐 시장도 쬐깐한데 얼마든지 이렇게 뭐 소액 거래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막 움직이는 시장 같은데 저거 인정해줘야 되나? 뭔가 우리 제넥신 주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툴젠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제넥신하고 합병을 해야 되냐?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진 우리가 나중에 단독으로 IPO 해가지고 주가가 뭐 펑펑 날아갈 텐데 야 저거 뭐 6만 몇천 원짜리 제넥신 주식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우리 주식을 7만 원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 말이 되냐 이거? 그러니까 상호 서로의 그 각각 상대방 기업 가치에 대한 그 일단은 불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또 하필이면 그때 뭐 제약 바이오 업계에 그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다 보니까 두 회사의 이제 합병 발표 이후에 두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두 회사의 주가보다도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매수 청구 가격 밑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매수 청구 가격으로 회사에다가 주식을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넥신의 결과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가 3,300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툴젠의 주식 매수 청구가 1,221억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회사의 합병 계약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넥신의 1,300억 이상이 들어오거나 툴젠의 500억 이상의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합병 계약을 무효로 할 수가 있다. 두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1,300억인데 3,000억 들어와 버리고 500억인데 1,200억 들어와 버리니까 합병이 무산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넥신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숙한 합병 신고서를 내게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쭉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게 이 합병 신고서가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건데 6월 25일 날 합병 신고서를 내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내용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넥신이 낸 합병 신고서에 보면 툴젠 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 금액과 툴젠의 순자산 금액과의 차이인 4,490억 원을 PPA를 통해서 영업권으로 계산할 예정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자 툴젠 주주들한테 발행해주는 신주 발행 금액 다시 말해서 이전 대가가 5,121억 원인데 여기서 순자산 공정 가치를 631억 원을 빼가지고 산출한 4,490억 원을 영업권으로 반영한다고? 그러면 툴젠에 뭐가 없나?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없는 거네? 툴젠 하면 유전자 가위 기술이고 유전자 가위 하면 툴젠인데
그러면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은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그 당시의 재무제표를 보면 합병 전에 제넥시는 이렇게 돼 있고 합병 전에 툴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두 회사 다 이렇게 영업권이 합병 전에는 없었는데 합병 후에 4,490억 원의 영업권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초정 재무제표를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이 4,490억 원이나 되는 영업권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툴제에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숫자를 산출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란 건 뭐냐면 회계적으로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케팅 관련된 무형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가진 상표나 브랜드가 대중들한테 엄청나게 강하게 인지되어 있어서 저것을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고객과 관련된 무형자산, 고객 목록, 고객 목록 자체가 어떤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고객 관련된 계약, 아까 말씀드린 군만두가 앞으로 어떤 만두 대리점들하고 중장기적으로 잠정적으로 납품 계약을 맺은 게 있다. 고객 관련된 계약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에 기초한 무형자산 있잖아요. 특허 기술이라든지 제조 및 어떤 특별한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그러면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에 기초한 무형자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나 아니면 어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상업화됐을 때 일정한 로열티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또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인데 여기에 툴제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네.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은 제로로 봤으니까 이 합병 신고서만 보면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병 신고서를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툴제에는 인식할 만한, 평가할 만한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 없다는 건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어떤 평가할 만한 그 기술 자산이 없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합병 신고서를 낼 때 저렇게 4,490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을 한다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혹시 일단은 뭐 정확한 PPA를 실시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편의상으로 4,490억 원을 그냥 영업권으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 뭐 정확하게 PPA를 해서 뭐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있을 경우에 반영하겠다. 지금은 그냥 합병 신고서상으로는 그냥 편의상으로 4,490억 원을 영업권으로 인식을 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회사의 어떤 재무 전략상으로 4,490억 원을 영업권으로 인식을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권은 상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자산으로 유지를 하고 회계기간 말마다 이 영업권 자산 가치가 손상되었는지 평가를 해서 손상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면 그만큼을 비용 처리를 하는데 근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영업권은 기계적인 상각을 하여서 비용으로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을 평가 산출해 가지고 이거 금액을 많이 얹어 놓으면 이게 해마다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비용 처리를 해 나가야 되니 어차피 제넥신도 그렇게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이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가 계속 발생되면 손익계산서에 엄청난 부담이 오니까 당장 상각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권으로 그냥 4,490억 원을 그냥 때려 넣자. 어떤 재무 전략상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찝찝하죠. 야, 뭐 툴젠 뭐 유전자 가위 기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게 합병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평가해가지고는 이게 그냥 뭐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게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냐 하는 부분에서 뭐 제넥신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를 뭐 이게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 그냥 무시하고 다 영업권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외부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넥신이 정정 합병 신고서를 냅니다. 결국은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툴젠 주주들에 대한 신주 발행 금액하고 툴젠의 순자산 금액과의 차이인 4,490억 원을 PPA를 통해서 앞에서는 영업권으로 계산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영업권과 무형자산으로 다시 말해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봐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그것도 나중에 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예정이다. 이게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이 생기면 영업권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권과 무형자산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너네들 뭐 합병 신고서 낸 거 보니까 뭐야 툴제는 뭐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이 없어? 그 유전자 가위 기술 그거 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나오니까 아마 제넥신 쪽에서 야 이거 또 이 시장에서 이렇게 또 인식을 하나 싶어 가지고 영업권과 무형 자산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넥신이 합병 신고서를 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그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제넥신하고 툴젠이 만약에 지금 합병을 한다고 하면 뭐 툴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한 그 뭐죠? 뭐 크리스퍼 뭐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고 뭐 크리스퍼 뭐 카스나인 뭐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유전자 교정 종자나 아니면 CMT1A 치료제 개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특허 기술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무제표에 있습니까? 지금 뭐 그 크리스퍼 뭐 카스나인 기술이 지금 재무제표에 지금 잡혀 있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그 치료제 개발 기술 이 자체가 지금 재무제표에 평가되어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뭐 특허 기술 가치도 마찬가지고요. 뭐 완전히 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잡혀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투입한 뭐 개발 비용 같은 경우가 비용이 아니라 일부 뭐 약 약간의 그 자산 금액으로 잡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툴젠이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제넥신하고 툴젠이 합병을 하고 합병 신고서를 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합병 신고서에 제시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크리스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치료제 개발 기술이 있고 특허 기술 가치가 있다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전 대가 빼기 순자산 공정 가치 해가지고 이만큼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뭉실하거든요. 구체적인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저 회사가 좀 기술도 있는 것 같고 뭐 인력도 우수한 것 같고 뭐 브랜드 파워도 있는 것 같고 뭐 좋네 그러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산출한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합병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실제 숫자로 내줘야 되는데 2019년 그 6월 달에 처음에 최초에 제시했던 합병 신고서는 그런 부분,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 부분을 최초에는 완전히 제껴버리니까 이게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뭐 없네? 뭐지 이게? 기술적 가치가 없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오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12월 달에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 툴젠의 그 주주들이 있죠. 그 창업자인 이제 김진수 씨하고 그 다음에 툴젠의 그 초기 단계에서 투자한 FI들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툴젠 이제 구주를 넘기죠. FI들은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거의 다 넘기는 것 같고 김진수 씨는 그 일부만 이렇게 툴젠 구주를 제넥신한테 주고 제넥신이 신주로 이제 보상을 해주죠. 바꿔주죠. 이제 수합을 하는데
우리 김진수 씨 같은 경우는 그 김진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자기가 그 제넥신한테 넘겨주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한 100억 원 정도 뭐 이렇게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FI들은 전부 다 제넥신 신주로 바꾸는데 그게 1년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젠 FI들은 제넥신 주식으로 바꾸는데 1년 동안은 매각을 못하는 거죠. 팔더라도 1년 뒤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툴젠이 이제 유상증자를 합니다. 제넥신 상대로. 그래서 툴젠 신주를 또 일부 발행해주고 제넥신이 한 100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제넥신은 또 유한양행의 그 전환사채 CB를 발행을 해주죠. 한 200억 원어치 정도. 그래서 이런 거래가 종료되면 제넥신은 툴젠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16.64%. 그리고 김진수와 그 특별 관계자들은 지분율이 20.74에서 이제 11.88%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넥신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 이 거래 자체는 뭐 그렇게 괜찮은 거래인 것 같아요. 제넥신 입장에서나 뭐 툴젠 입장에서나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제넥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툴젠 지분을 대거 확보를 하는 거고 또 뭐 유한양행으로부터 그 저 CB 발행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 자금으로 또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툴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IPO를 추진을 해왔잖아요. 지금 코넥스 상장사기 코넥스 회사이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 이전 상장도 사실은 그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신규 상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신규 상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김진수 창업자가 여러 가지 그 툴젠 유전자 가위 기술 때문에 엮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법적인 그 문제, 그 논란들 또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계속 어떤 걸림돌이 돼가지고 한 세 차례인가 IPO를 추진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 김진수 씨가 지금 대주주로 있다 보니까 이 대주주 문제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 거래를 통해서 제넥신이 툴젠의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 IPO하는 과정에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대주주 문제 때문에 IPO에서 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그런 것들이 이제 현격하게 낮아진 거죠. 그래서 제넥신이 대주주가 되면서 그 툴젠의 그 기술 특례 상장 아마 특례 상장을 해야 되겠죠. 이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니까 이 특례 상장이 이제 굉장히 용이해진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툴젠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는 거고 제넥신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고 또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어떤 이 유한양행이 발행한 전환사채 조건을 한번 볼게요. 보면 200억 원을 발행했는데 표면 이자하고 만기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환사채 공부했잖아요. 표면 이자 만기 이자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이 전환사채에 투자를 해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니다. 충분히 어떤 제넥신의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제넥신의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캐피탈 게인을 얻을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제넥신과의 어떤 그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이 CB 투자를 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유한양행이 여기서 뭐 제넥신으로부터 캐피탈 게인을 얻는 목적보다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 제넥신과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갖고 가기 위한 목적의 CB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뭐 콜옵션, 풋옵션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콜옵션, 풋옵션 다 있거든요. 제넥신 쪽에서 나중에 200억 원에 30%니까 60억 원만큼은 유한양행 쪽에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 사채를 다시 그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제넥신이 지정하는 제3자한테 그 유한양행 보고 그 제3자한테 너네들 그 전환 사채를 넘겨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뭐 조기 상환 청구권
우리가 뭐 나중에 아유 뭐 주식 전환 이거 텄네 텄어 그러면서 그냥 우리 뭐 조기 상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지금 이 주식 스왑 거래는 뭐 제넥신하고 툴젠 양사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로 추정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우리가 2019년도에 그 합병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소위 PPA 그 Purchase Price Allocation 그 부분에서 그 식별 가능한 무형 자산을 초기에 합병 신고서에서 인식하지 않아서 상당히 시장 일각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넥신이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합병 신고서라든지 투자 설명서라든지 합병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를 공시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있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위험이나 재무 위험이라든지 뭐 최대 주주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적어 넣어서 투자자들이 읽어보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그 투자 설명서나 합병 증권 신고서를 좀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어떤 이런저런 표현들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 요소들을 차단을 시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요즘 이런 합병 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를 또 열심히 보는 투자자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뭐 카페나 어떤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밝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원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공시하는 자료를 낼 때는 2019년도 합병 신고서처럼 그런 미스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작년에 합병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뭐 내용이 이 PPA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그 좀 어려운 단계에 있는 내용인데 그 좀 뭐 회계적으로도 약간 난이도가 높은 거 그렇지만 오늘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잘 익혀두시면 여러 가지 뭐 회사 간의 M&A나 합병이라든지 사업 결합이 있을 때 이 회사의 식별 가능한 그 무형 자산을 뭘로 인식을 했나 보시면 재밌습니다. 어떤 회사를 합병을 했는데 아니면 인수를 했는데 보니까 뭐 고객 관계로 한 500억 원 정도를 인식을 했더라. 그러면 뭐지? 이 회사가 어떤 그 좋은 고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 계약 관계라든지 뭐 고객 목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0억이나 인식을 했나? 하면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고 회사 뭐 주담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고 거기서 어떤 좋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도 발굴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이렇게 그 어떤 그 투자 지식을 더 쌓으시면 남들보다도 더 좋은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12월 30일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2020년도 이제 그 마지막 날이니까 예. 네. 뭐 해피 뉴 이어 하시고 예, 내년도 2021년에 더 공시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